으아 비싼 기계인데. 으아 비싼 센서인데. 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존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쇼메이저먼트사의 수질 관련된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은 준비물이 앵글에 꽉 안 잡힐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용존산소 센서 라인업인 제품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시작 화면부터 이제 카탈로그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지만, 가령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전도도 센서나 pH 센서는 기계는 같고 센서만 이렇게 달리 꼽는 방식이었는데, 요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이제 경막식 용존센서가 꽂히는 DM2800이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광합식 용존산소 센서가 꽂히는 DY29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모나 트랜스미터 모양이 아예 달라요. 별개의 제품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막식과 광합식의 차이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광합식이 측정 능력도 더 좋고 그만큼 금액도 비쌉니다. 경막식 같은 경우에는 센서 안에 있는 충진액을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자주 가능하신 환경에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경막식을 쓰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학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실험도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짐이 좀 많은데, 치워가면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 번 연속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 트랜스미터 구성품부터 설명드릴게요. 매뉴얼 당연히 있고, 이렇게 또 똑같이 생긴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결선한 다음에 킨싱 되게 들어있고요. 판넬 설치 이후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 들어있고, 서티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미터를 연속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제품만 구매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센서를 꼭 같이 하셔야 되는데, 센서가 엄청 커다래요. 오픈 DY2900용 경막식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서 자체에 대한 성적 테스트 레포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몽둥이같이 생긴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시간을 아끼려고 결선을 미리 해놨는데, 이것도 매뉴얼에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결선하실 수 있고요. 센서를 보호하는 센서 캡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선부터 해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220,000원이 공급되는 제품입니다. 미리 결선해놓은 센서 터미널 블록 연결하고, 전원 블록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동작이 됩니다. 용존산소 측정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용존산소의 개념을 알고 있겠지만, 물에 산소가 얼만큼 녹아있냐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에 산소가 얼만큼 녹아있는지를 왜 측정하느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항 같은데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고여있으면은 거기 먹이에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면서 산소와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이 물고기들이 계속 산소를 잡아먹으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적정하게 살 수 있도록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 뭐 이제 펌프인데 뭐 있지 않습니까? 뽀글뽀글뽀글 물 나오게 하는 거. 제가 물고기를 안 키워봐가지고 용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식물, 생물 혹은 식물을 위해서 적정한 산소를 공급을 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약품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생물이 그 폐수에 나쁜 것들을 먹어가지고 소화시킨 다음에 약간 미생물 처리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미생물들이 살아가려면 얘네도 생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그 산소가 너무 높으면 미생물이 과잉 번식을 해가지고 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적으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용존 산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장부터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편집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 매뉴얼 맨 뒤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것도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보시면은 그 물의 온도별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포화도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수치를 정한 거는 과학자들이 한 일이니까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온도별로 물 일정 양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미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제
다른 기기처럼 건교정을 하려면은 용존산소 100% 용액에다가 담궈가지고 건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수질이나 측정기가 그렇듯이. 다만 그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산소를 구할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 일반 대기죠. 일반 대기에서 항상 20.9의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대기 기준으로 교정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또 재미없는 시간인 기기 내부 잠깐 보여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은 현재 온도 자동으로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기준으로 해서 용존산소가 리터 퍼 밀리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00, 지금 대기 중에 포화여야 되는데 지금 102%로 나와 있는 건 약간의 센서의 오차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를 메뉴로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언제나 비밀번호 006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똑같아요. 신호 세팅, 그 다음에 온라인 칼리브레이션, 리모트 세팅, 알람 세팅, 기기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0.2%가 대기 중에 나온다는 건 교정점이 좀 틀어졌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세 번째 메뉴, 온라인 칼리브레이션에서 한번 교정을 해볼게요. 에어 뭐라고 써있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애시당초 이 기기는 센서를 대기 중에서 교정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것밖에 없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정으로 완료한 다음에 99%로 교정이 되어 있죠. 센서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의 오차율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기 중에서 완전 포화된 용존 산소로 건교정을 했는데 이거를 일반 수돗물에 담갔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제가 배워서 알기로는 그 일반 수돗물이나 생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완전 포화된 산소 농도를 갖고 있는다고 해요. 처음에 이물질이나 이런 걸 넣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준비해온 대로 실험은 해봐야겠죠. 이게 보통은 물에 담그면 바로 100%쯤 될 텐데 이게 물을 뜬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지난 물이어서 그런지 산소가 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건지. 수돗물을 뜨든 생수를 뜨든 이제 안에 특별한 인물이나 물고기 같은 게 없으면은 용존산소는 보통 100%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센서가 반응하는 걸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존산소가 없는 물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하다가 번쩍 든 아이디어가 저희가 주로 즐겨 먹던 그 탄산음료라는 게 물 대신에 그 CO2 탄산가스를 일부러 주입하는 그 음료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센서를 탄산수에다 담그면 과연 용존산소가 얼만큼일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준비물은 요즘 들어 자주 등장하는 콜라가 되겠습니다. 콜라 안에는 엄청난 양의 CO2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 물에 비해서 확실히 용존산소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콜라가 이게 1.25리터. 요 정도 콜라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몇 리터냐? 2리터 좀 안 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센서를 담궈 볼게요. 수치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용존산소가 쭉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산소가 없는 거에 가까운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험. 예상대로 탄산음료는 CO2를 강제로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용존산소가 거의 없다. 실험으로 입증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여기 휴대용 펌프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요 지금 산소가 부족한 콜라에다가 외부 공기를 펌프로 주입을 하면은 용존산소가 올라가느냐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리터 유량을 낼 수 있는 휴대용 펌프입니다. 튈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담궈 볼게요. 한 5리터 정도로 줄였어요. 이렇게 외부의 산소를 열심히 콜라로 주입을 하니까 지금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들릴까 싶은데 용존산소 조금씩 증가... 다시 떨어지 못하네. 아, 빠졌구나. 액체 안에 산소가 녹아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천천히 두고 보겠습니다. 이 실험이 잘 돼야지 이제 영상이 끝나는데 큰일 났네. 대충 빨리 감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액체 안에 산소가 녹아드는 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네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실험이라는 게 제가 의도한 대로 꼭 되지는 않네요.
지금 정확하게 몇 부를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포인트를 지나자마자 아무래도 내부에 꽉 차있는 이상한 산소를 밀어내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됐겠죠. 계속해서 용존산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깐 켜놓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올게요.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밖에 나갔다 온 것 같은데 그 특정 포인트를 지나는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지금 용존산소가 올라가고 있어요. 꺼보겠습니다. 다시 떨어지나. 즉 말인즉슨 아까 그 미생물 처리 공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미생물이 살기 적정한 정도의 용존산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에서 이제 통신 출력이랑 릴레이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산소량이 일정이 넘으면은 이렇게 에어블로우를 끄고 용존산소가 떨어지면은 블로우를 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막식 센서인 DY2800을 꺼내지 않은 거는 아마 같은 방식인데 이렇게 콜라까지 집어넣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치우기가 막막해가지고 일단 보호 실험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냥 저렴한 대신에 유지 보수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센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치우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제품과 거기에 맞는 실험 준비물을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근데 센서를 빼놓으니까 지금 다시 이게 그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종료를 했는데 지나가던 편집자가 그럼 김 빠진 콜라에는 산소가 좀 녹아있느냐로 갑자기 질문을 해서 저도 몰라가지고 지난 시간에 쓰고 남은 콜라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따라보니까 탄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과연 김이 빠진 만큼 산소가 녹아 들어있을까 모르겠어요. 모를 때 쓰는 이런 측정 도구 아니겠습니까?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영상 추가분의 편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새 콜라에는 담그자마자 용존산소가 한 2%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쓰고 남은 콜라입니다. 금방 떨어지네요. 반응속도 좋네. 아까 완전한 새 탄산음료에다가 더 넣었을 때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놀랍게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아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뚜껑을 따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용을 하고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가 얼마 지속되지 않고 그냥 바로 닫았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건 거의 마찬가지예요. 물론 새 거를 열었을 때보다 수치가 약간 높네요. 김은 김대로 빠지지만 뚜껑을 여닫는 사이 정도의 시간에 산소가 녹아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진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빠이.